자,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2026평. 지금 여기에 띄워놓은 게 지금 1단원이거든요. 시공간과 우주 1단원에 대해서 우리 15번, 18번, 19번, 7번, 12번, 3번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 알겠죠? 뭐가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니? 앙빌구. 앙빌구 안 나왔는데 웃지 마. 앙빌구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수능에? 있어요. 그죠? 예, 수능에 1번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앙빌구가. 예, 여러분은 아웃 오브 안중이겠지만 안중이 없겠지만 예, 앙불구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능 전에 한번 꼭 읽어봐. 알겠죠? 앙불구 보는 법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정도는 알고 간다. 알겠죠? 이번에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근데 평가원도 사실 그 앙불구를 내긴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렇죠? 앙불구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한 문제를 빼야 돼요. 여기 여섯 문제에서 뭘 뺄 거야? 뭘 뺄 건데요? 뉴턴 역학 빼버리고 싶다, 그지? 아니죠, 그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앙불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뺄 게 없어. 그죠? 뭘 뺄 거야? 뉴턴 역학 세 문제 무조건 있어야 되고, 케플러 있어야 되고, 특상 있어야 되고, 기본 입자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애매해지죠? 예. 그렇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해 주셔야 된다. 뉴턴 역학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 뉴턴 역학 세 문제는 단원간 막 통합이 되죠, 그죠? 예. 소단원간 통합, 뉴턴 역학 안에서 막 통합이 된단 말이야. 막 운동량 나오다가 역학적 에너지도 나오다가 가속도 나오다가 평균 속력 나오다가 막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부분은 기출 문제만 풀어서 다 풀 수 있다. 이제 하나씩 교과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5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 시작을 해봅시다. 연결물체인데 연결물체에서 VT 그래프를 제시를 했네요. 그죠? 예, 속도시간 그래프를 제시를 했어.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죠? 가속도죠. 그죠? 예, 가속도가 지금 이게 P를 끊었을 때 A의 속력이고요. 그리고 Q를 끊었을 때 A의 속력이거든. 그치? 그 속력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럼 가속도가 3대 2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P를 끊었을 때 A의 가속도는 3A가 되겠고 Q를 끊었을 때는 2A다. 3대 2죠. 그렇죠? 자, 근데 봐봐.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문제 네 줄밖에 안 된다는데 문제를 못 읽으면 어떡합니까? 질량 똑같다는 거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그림 가는 스페면에 있는 질량 A가, 물체 A가 물체 BC에 실 PQ로 연결돼 정지 동그라미 정지해 있대. 정지해 있으면 합력이 0이겠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2kg이고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안 나왔으니 2주라고 하자. 정지에 있대잖아요. 정지에 있으면 이 덩어리가 합력이 0인데 한 덩이로 볼 때는 주고받는 장력은 잠깐 무시하잖아. 그렇죠? 내부력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받는 바로 그 mg 사인 세타. 사인을 이용하진 않지만 요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서 좀 어렵니 제 크기? 당연히 2g입니다. 그렇죠? 이게 2g니까 요것도 2g.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지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좀 스마트하게 풀자. 자, P를 끊었을 때랑 Q를 끊었을 때. 자, P를 끊었을 때, 요게 끊었을 때, 요렇게 움직이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예, 질량이 A하고 B가 같다고 바로 밑에 써 있어. A, B의 질량은 동일하고 C 질량은 2다. A 질량 구하라. M 구하라는 얘기예요. M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가속도가 처음에 이게 3A란 얘기거든. 그쵸? 예, 3A이고, 전체 질량 두 개 더해서 합력 2G. 전체 질량분의 합력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Q가 끊어졌을 때, 그쵸? Q를 끊었을 때야. 하나가 끊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끊어지면요.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그쵸? 그럴 땐 질량, 전체 질량이 몇 m이야? 2m이지. 그치? 그리고 합력은 2g지. 자, 요렇게 움직일 때의 합력과 요렇게 움직일 때의 합력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가 뭡니까? 전체 질량 m분의 합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합력이 P 끊어졌을 때나 Q 끊어졌을 때 같다고요. 그럼 가속도가 지금 3대인데 질량은 그거랑 반비례다라는 거죠. 전체 질량의 비가. 이게 지금 전체 질량, 한 덩이로면 전체 질량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구나. 전체 질량이 P만 끊어졌을 때, P만 떡 끊어졌을 때는 M 플러스 2죠. 그쵸? 네, 이거대. 그리고 Q만 끊어졌을 때는 2M이지? 그치? 이 질량의 비가 가속도가 3대인데 그거랑은 반비례니까 2대 3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M은 몇이에요? 산수 계산하면 M은 6kg인가요? 그렇죠? 예, 산수 계산하면 6kg이에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렇죠? 항상 제가 좀 전체를 보라고 했어. 물론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3A는 전체 질량 이렇게
예, 3A일 때가 저의 P가 끊었을 때가 요거니까 M 플러스 2분의 2G 이렇게 여기는 2M분의 2G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이거에 얘가 뭐 2분의 3배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틀린 거 아니죠? 이렇게 많이 풀었을 텐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끊어진 저렇게 끊어지든 전체 합량이 같다. 그럼 질량, 전체 질량 비는 가속도랑 합이래. 이랬으면 정말 뭐몇 초라도 좀 빠르게 뭐 암산이 될 수도 있었고요. 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다. 알겠죠? 15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결된 물체의 운동. 장력 구하라는 문제 출제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가속도 가지고 장력을 구하는 뭐 그런 스타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장력 구하라는 문제는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뉴턴 역학의 맨 앞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